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관이 지난 4월 28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 장애인단체장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였으며 새로 준공된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을 갖췄습니다. 또한 회관의 건립 비용은 시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최삼기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의 사제 출연과 연합회 회원 및 주민들의 모금을 통해 지어져 지역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량을 한 데 모아서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 지역사회의 복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전 다짐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자립으로 이렇게 멋진 회관을 만드신 우리 연합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또 우리 시나 또 구나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게을리하지 않고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동안 공간이 많이 부족했었을 건데 오늘의 이 회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리 재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정보 제공 등이 더욱더 원활히 되어서 삶의 질이 조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 혹은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흔히들 가져온 선입견을 넘어서 최삼기 회장님께서는 진정한 자립을 직접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신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서 가지는 의미를 넘어서 또 우리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자립에 대한 의지와 용기를 함께 공유하고 또 그런 걸 실천해 나가는 삶의 이유와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는데요.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측은 그동안 독립된 시설이 없어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내했던 광주 지역 7,300여 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자립 의지를 활짝 키우며 이웃과 함께 당당하고 꿈이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호남방송 양동진입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청소년의 달을 맞아 8일 아침 율량중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예방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의 비행탈선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등교길 안전교육을 함께 실시했습니다. 도교육청 및 청원경찰서를 비롯해 BBS 청주청원지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 기관 간의 협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또한 학교교직원과 학생자치회 학생들도 참여해 학교폭력 예방을 함께 홍보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들이 공감 동행의 온전한 배움터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청소년 보호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충북도 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규약 및 서명 캠페인을 비롯해 학교폭력 다수 발생교 집중 지원과 피해 학생 상담 치료,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지난달 2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와 주식회사 브이리스 VR은 경기북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디지털 직업체험관 구축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이제 오프라인적으로만 직업 훈련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직무도 더욱더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련센터는 경기 북부 지역 발달장애인 훈련의 장으로 일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직무 관련 훈련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곳으로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 훈련을 실시할 뿐 아니라 외식 서비스, 바리스타 등
10개의 직업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이리스 VR은 사회적 기업으로 발달장애의 친구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VR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3년 전에 저희가 휠마스터 콘텐츠를 만든 이후로도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회사도 많이 성장을 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키오스크와 콘텐츠를 같이 이제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영광이고요. 잘 사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이 훌륭한 직업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종수 대표는 업무 협약과 더불어 발달센터 디지털 직업체험관에서 가상현실 체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800만 원 상당의 VR 키오스크 한 대를 센터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VR 키오스크에는 브이리스에서 개발한 VR 기능성 게임 로드 투 휠마스터 프로그램이 내재되어 있어 발달장애인 특화 직무의 하나인 휠마스터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양기간의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직업 체험 및 직업 훈련을 위한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제공 등의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과 사회참여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지난 2일 양주시청 앞 광장에서 디딤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4.20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투쟁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양주시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각 지부 소속 장애인들은 뜨거운 한낮의 열기 속으로 모였습니다. 거주시설에 살면서 장애 인식 개선 파트너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가수도 식전 공연에 초대되었습니다. 양주시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양주 시청에 전달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주시는 그런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은 부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비장애인 중심사회 정책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늘 후순위입니다. 우리 양주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됩니다. 전장에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책임질 때입니다. 이것도 노동이다. 이동할 권리 보장, 일자리 보장, 장애인도 출근하고 싶다 등 장애인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온몸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용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 양주시 출범을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들이 노동이 우리들한테도 필요함을 알릴 수 있는 이러한 목소리를 외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저도 감사하고 저도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장애인 당사자의 경기도 의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으로 이어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원합니다. 일하고 싶어 합니다. 동정과 시혜의 눈길은 원하지 않습니다. 양주시 디딤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양주시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외치며 양주시의 장애인 권리정책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양주시는 장애인 이동 권한을 보장하라!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를 외치는 그들과 비장애인도 뜻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평등한 시대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고흥군이 지난 8일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지역 어르신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녹동중학교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공영민 군수를 비롯한 지역 어르신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공영민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함께 준비된 식사를 직접 배식해드리며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에 공영민 군수는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여가활동도 즐기시고 새로운 것도 배우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고흥의 모든 어르신을 저의 어버이라고 생각하고 잘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영화 부전시장 성공 기원제를 위한 2024인분 비빔밥 퍼포먼스가 지난 13일 부산 부전시장 공영주차장 옥상에서 열렸습니다. 나물 종류 26가지와 부재료 7가지를 포함한 총 33가지의 식자재가 들어간 비빔밥 2024인분을 전통 약선 요리 정영숙 명인 주도하에 준비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가 나눔과 봉사로 한층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경영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림 속에 이야기를 불어넣어 생동감 가득한 만화를 그려 주변에 보여주는 걸 좋아하던 서광용 작가는 자연스레 웹툰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됐습니다. 2011년에 웹툰 작가로 데뷔해 현재까지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서광용 작가는 전남의 다양한 지역을 배경으로도 작품을 그리신다고 하는데요. 또한 작가 본인의 꿈뿐만 아니라 청암대, 순천대, 그리고 백성예술대 학생들의 꿈을 무럭무럭 그려주는 강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교육을 병행함과 동시에 새 작품 준비도 꾸준히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틈틈이 동료 작가분들하고 같이 단체 전시 계획도 좀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또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다른 플랫폼들이나 포털을 통해 가지고 좀 연구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데뷔 이후 6개의 작품을 연재하면서도 개인전, 단체전에서 관람객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작가만의 몰입감 있는 스토리와 생동감 넘치는 그림은 동적인 느낌을 넘어 마치 영상을 보는 듯합니다. 애깨라는 작품을 가장 최근에 끝냈었는데요. 그 작품이 이제 황색 망사 점균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10대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진행한 액션 웹툰입니다. 그런데 그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장르가 액션이다 보니까 가장 좀 힘들기도 했고, 그리고 작가로서 좀 가장 많이 배웠을 때 그 여러 가지 스킬들을 썼던 작품이기도 했기 때문에 작가는 작품을 봐주시는 독자분들 덕분에 큰 자극을 느끼고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도 말합니다. 독자분들의 피드백이 웹툰 작가로서 가장 기쁘고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게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웹툰은 이제 단순히 만화가 아닌 대형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광용 작가는 제자를 양성하면서 새 작품 활동과 함께 미래 웹툰 산업에 꾸준히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웹툰의 세계에 함께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